이처럼 폭염이 계속되자 안동댐 상류에는 선상낚시를 하거나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댐 상류의 한 선착장에 수십 대의 모터보트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낚시 대회를 하루 앞두고 강태공들이 선박을 점검하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목이 좋은 지점을 찾아 낚싯대를 내리고 강태공의 여위에 빠져듭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열리는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100여 명의 강태공이 몰려 선상 낚시를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립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오는데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보트에 대한 이제 스피드를 느끼고 그다음에 낚시에 대한 낚시를 잡으면서 일주일 동안 느꼈던 스트레스를 확 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들이 주로 잡는 고기는 배스. 운이 좋으면 쏘가리 같은 토종고기도 걷어올립니다. 먹기보다는 잡는 재미를 즐기는 스포츠 피싱에 대회까지 열리다 보니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동호는 아시아에서 배스 메카로 정평이 나 있고 연간 25회 정도 배스 대회를 함으로써 그 오는 인원들이 간접적으로도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끼리 안동호를 찾아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로 무리를 달리면 보는 사람들까지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직원들하고 야외를 주중에 오니까 물도 맑고 경치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폭염을 이기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지만 드넓은 호수 위를 달리며 삶의 활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루에는 짧기만 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